안녕하세요. 지식 저장소입니다. 서울 출신 학생들이 많이 진학한 비수도권 소재 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14학년도 신입생 기준 서울 출신 학생들이 많은 지방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봅니다. 본 영상에 사용된 자료는 교육부 대학 알림위를 통해 발표된 것으로 서울 출신 학생들의 정의는 서울에서 수능을 응시한 인원으로 합니다. 30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우송대학교입니다. 우송대학교의 입학자 2,274명 가운데 서울 출신자는 235명으로 서울 출신이 전체 입학생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10.3%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29위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교원을 양성하는 데 특화된 대학인 국립대학인 한국교원대학교입니다. 589명의 입학생 가운데 62명이 서울 출신으로 서울 출신 비율은 10.5%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28위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남서울대학교입니다. 입학자 2,459명 가운데 서울 출신자는 265명으로 서울 출신이 차지한 비율은 10.8%였습니다. 이어서 27위입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배재대학교입니다. 배재대학교의 입학생 1,949명 가운데 서울 출신자는 212명으로 서울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10.9%로 나타났습니다. 26위입니다.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한서대학교입니다. 한서대학교의 입학생 1,561명 가운데 서울 출신자는 171명으로 서울 출신 비율은 11%로 집계되었습니다. 한서대학교는 항공 분야에 특화된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이어서 25위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과학기술원인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입니다. 482명의 입학자 가운데 서울 출신자는 55명으로 서울 출신 비율은 11.4%로 집계되었습니다. 24위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나사렛대학교입니다. 사회복지와 장애인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입학생 수 1,295명 가운데 서울 출신자는 152명으로 서울 출신 비율은 11.7%를 차지했습니다. 23위입니다. 역시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백석대학교입니다. 2,976명의 입학자 가운데 서울 출신자는 357명으로 서울 출신이 차지한 비율은 12.0%에 달했습니다. 계속해서 22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영암군에 위치한 세한대학교입니다. 857명의 입학자 가운데 서울 출신자는 105명으로 서울 출신 비율은 12.3%를 보여 영호남 지방에 위치한 것 치고는 상당히 높은 서울 출신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21위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에 대학 본부를 두고 있는 유원대학교입니다. 유원대학교의 입학자 892명 가운데 서울 출신자는 112명으로 서울 출신 비율은 12.6%를 보였습니다. 20위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세명대학교입니다. 세명대학교의 입학자 수 1,476명 가운데 서울 출신자는 189명으로 서울 출신 비율은 12.8%로 나타났습니다. 19위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위치한 국립대학인 강릉원주대학교입니다. 1,256명의 입학자 가운데 서울 출신자는 164명으로 서울 출신 비율은 13.1%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18위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입니다. 1,690명의 입학자 가운데 서울 출신자는 248명으로 서울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14.7%에 달했습니다. 17위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입니다. 786명의 입학자 가운데 서울 출신자는 117명으로 서울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14.9%로 15%에 근접했습니다. 이어서 16위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에 위치한 극동대학교입니다.
입학자 수 803명 가운데 서울 출신은 133명으로 서울 출신의 비율은 16.6%를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15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한라대학교입니다. 한라대학교의 입학자 수 832명 가운데 서울 출신자는 149명으로 서울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17.9%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14위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포항공과대학교 약칭 포스텍입니다. 입학자 수 368명 가운데 서울 출신자는 66명으로 서울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17.9%를 차지했습니다. 13위입니다. 단국대학교의 이원화 캠퍼스인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입니다. 입학자 수 2,465명 가운데 서울 출신자는 444명으로 서울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18%를 보였습니다. 12위는 지방거점 국립대학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강원대학교입니다. 입학자 수 3,393명 가운데 서울 출신은 646명으로 서울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19%를 보였습니다. 11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위치한 가톨릭 관동대학교입니다. 입학자 수 1,178명 가운데 서울 출신은 230명으로 서울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19.5%를 보였습니다. 12위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입니다. 입학자 수 1,384명 가운데 서울 출신은 274명으로 서울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를 보였습니다. 9위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에 위치한 중원대학교입니다. 대진성주의 계열로 입학자 수 744명 가운데 서울 출신은 148명으로 서울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로 20%에 근접했습니다. 8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공익대학교 세종캠퍼스입니다. 입학자 수 1,405명 가운데 서울 출신은 287명으로 서울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0.4%였습니다. 이어서 7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마급에 위치한 경동대학교의 원주캠퍼스입니다. 906명의 입학자 가운데 서울 출신은 194명으로 서울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1.4%였습니다. 보건의료계열에 특화된 대학입니다. 이어서 6위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동국대학교 YG 캠퍼스입니다. 1,819명의 입학자 가운데 서울 출신은 394명으로 서울 출신이 차지한 비율은 21.7%로 영호남 지역에 위치한 지방대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5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위치한 한림대학교입니다. 1,933명의 입학자 가운데 서울 출신은 무려 448명으로 서울 출신이 전체 입학생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23.2%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4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입니다. 입학자 수 1,404명 가운데 서울 출신은 336명으로 서울 출신이 전체 입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9%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3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상지대학교입니다. 1,528명의 입학자들 가운데 서울 출신은 397명으로 서울 출신이 차지한 비율은 26%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2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입니다. 입학자 수 1,497명 중 서울 출신은 405명으로 서울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7.1%로 나타났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들 가운데 서울 출신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입학한 대학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했으며 1,617명의 입학자 가운데 450명이 서울 출신으로 그 비율은 무려 27.8%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신입생 기준 서울 출신 학생들이 많은 지방대학 순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저장소였습니다.